시청자 여러분, 어서 오세요. 환영합니다. 오늘은 삼엽오름덩굴 열매가 연보랏빛으로 익기까지의 과정과 그 열매 속을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엽오름덩굴 열매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4월 하순, 암꽃이 지고 난 후 암술대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. 5월 중순, 연둣빛 풋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. 7월 중순, 풋열매가 많이 커졌습니다. 다 자란 열매는 가을까지 익어갑니다. 8월 하순 열매 크기는 그대로이고 표면에 보랏빛이 살짝 돕니다. 9월 중순 열매가 연보랏빛을 띠며 성숙해가고 있습니다. 10월 하순의 열매입니다. 연보랏빛으로 잘 익어서 진보랏빛 복봉선이 보입니다. 11월 초순의 열매입니다. 잘 익은 열매는 복봉선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벌어집니다. 봄에 수꽃보다 크게 피어난 암꽃이 가을에 연보랏빛 큰 열매를 맺었네요. 11월 하순의 열매는 복봉선이 더 많이 열려서 하얀 과육이 살짝 보입니다. 성숙한 열매는 복봉선이 세로로 벌어지며 하얀 과육과 검은 종자가 보입니다. 11월 하순의 열매입니다. 열매가 완전히 성숙하여 열매 안에 검은 종자가 많이 보이네요. 열매 속이 궁금하여 잘 익은 열매 한 개를 얻어서 복봉선을 따라 잘라보니 과피는 다육질이고 과육은 흰색입니다. 다즙한 물열매, 즉 장과입니다. 실을 감싸고 있는 흰 과육은 미끈미끈하며 맛을 보니 단맛이 납니다. 열매 안에는 검은 종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검은 종자의 모양은 한쪽으로 찌그러진 편 원형입니다. 종자 표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있습니다. 4월 중순에 암꽃과 숙꽃이 짙은 자줏빛 꽃을 예쁘게 피우더니 깊어가는 늦가을에 탐스러운 보랏빛 열매까지 선사해주네요. 삼엽오름덩굴의 꽃과 열매를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. 내년에는 더 많은 암꽃과 숙꽃들이 피어나서 보랏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소망합니다. 지금까지 삼엽오름덩굴 열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